저기 경북예를 김영태 기자입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하고 계시나 그런 의견을 좀 내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진행하는 것이 그닥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두분 사이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이나 정치적으로 민심의 반기를 드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왜 통합해야 되는지를 두 분이 직접 만나셔서 토론하시고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 경북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뒤에 그걸 정무적으로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얘기해서 어떤 이제 경북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우선이라는 말씀이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시선 앞으로 좀. 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선을 보게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뭐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대구 시민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오늘 일정 그 이용수 할머니 찾아뵙고 또 네. 포항도 방문 예정돼 있으신데 그거 그 일정에 대해서 좀 네, 이용수 할머님을 뵙게 되는 것은 기존 전 대표께서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 나누고 그 정신을 좀 이어받자라는 생각으로 만나 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의 결과를 봤을 때도 저희가 직접 박 대령의 고향에 찾아가 저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 정치는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저희의 그 상징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박 대령이 억울하지 않도록 곁에서 계속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박 대령은 그냥 박중훈 대령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군대를 보냈던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지금 제대로 보호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났던 유가족들께서 내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원해서 간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훈련봉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최선두에 저희 개혁신당이 있고자 합니다. 또 있을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자분들 우리 수석입니다. 수석께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